살아계신 하나님, 이른 아침에 단잠을 깨고 부모님에도 손을 잡고 또 이렇게 아버지 저를 찾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면서 부모님의 손에 끌려 비로 자기 의지와 상관이 없이 교회를 나왔고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아직은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고 작정인지를 아직 온몸으로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주님, 부모님이 고백하고 믿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그들 또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손 내밀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 자녀들이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사오니, 또 이 자리에 아버지 앞에 나왔사오니, 이들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고 이들의 인생 가운데 관여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그 작정과 그 섭리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불평체로 운동을 저들이 하고 있습니다. 말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우리들이 얼마나 수많은 악한 영향을 끼치고 살아왔는지를 발견하게 하시며, 아버지, 이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 삶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앞에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 깊이 새겨질 수 있는 귀한 복된 날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 같이 한 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오늘은 잠깐 우리 매일 성경이 아니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하고자 원하는 말씀을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이나 말씀 없는 친구들 잘 들어보세요.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알지 아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제목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자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우리 어린이들부터 시작해서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임한 구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죽으면 다 구원받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도 천국으로 간다, 하나님 나라 간다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다 알 겁니다. 하지만 너무 이거 여기까지만 말하면은 이제 반쪽짜리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까지 하나님 나라가 거기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구주야, 나의 주인이야, 내 인생을 예수님 믿고 살아갈 거야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를 지금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우리들 마음 가정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경험해야지
난 죽어 사는 나라 갈 거야.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어떻게 살아가든 상관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잘못 믿는 거거든요. 고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서 숨 쉬고 살아가는 동안에 그 나라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짐 클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의 제목이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기업이라고는 회사거든요. 쉽게 말하면 회사가 좋은 회사가 있고 위대한 회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좋은 회사는 뭘까요? 돈을 많이 벌어. 예.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이 월급도 많이 받고. 엄청 좋은 회사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좋은 회사 갔어 라고 말하면 봉급이 높은, 돈잘 벌고, 남이 알아주는 아마 그런 회사를 가면 아, 그 좋은 회사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위대한 회사는 뭘까요? 그래서 이짐 콜리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스탠퍼드 그 교수인데요. 이 사람이 그 미국의 회사 1435개, 1435개의 회사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회사가 위대한 회사인가를 쭉 살펴봤는데 그중에 11회사만 위대한 회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교수가 생각하고 있는 위대한 회사는 뭘까? 그 많은 회사들 가운데 좋은 회사라고 선정되어져 올라온 1435개의 그 회사 가운데 11개만 뽑은 그 이유가 뭘까? 11개의 그 회사에는 무엇이 있기에 이 회사를 위대한 회사, 위대한 기업이라고 그렇게 부를까? 이 세상에 수많은 회사와 기업들, 사람들은 돈 벌기를 원하는 거예요. 돈 벌어서 자기 배를 부르고, 자기가 누리고, 살아가는 그것이 포커스인데, 이 교수가 뽑은 이 열한 회사에 그들이 왜 위대하냐라고 살펴봤더니 그들의 그 수익이, 그 이익이 자기 배를 부르는 게 아니라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자신들과 관련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하는 그런 회사였다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한 회사가 되어지는가? 남들의 모든 회사는 자신의 회사를 크게 하고 돈을 벌고 하는 것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는데 왜이 회사는 그러지 않을까? 거기에 리더자가 다 있잖아요. 회사나 모든 기업에 다 리더자가 있잖아요. 이 리더자가 생각이 다른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결실을 통해서 자기 자신만을 부유하게 하는데, 그 회사의 안에는, 위대한 회사의 안에는 자기 자신의 결실을 통해서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리더십을 훈련시키면 카리스마 리더십을 시켰어요. 끌고 가는 리더십. 그 사람의 화려한 능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카리스마의 화려함, 화려한 스펙들, 이런 걸 계속 강조를 해서 그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 능력을 끌고 가는 그런 리더자를 양성하고 키웠다면 지금의 리더십은 역시 여러분들 그 밭에 가면은 소나 말들이 쟁기 끄는 거 이렇게 밭 가는 거 보았어요? 예, 그런 리더십을 키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결실을 통해서서 다른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거. 그래서 예전에 어떤 한국의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돈 벌어서 남 줘라. 말이 돼요? 돈 벌으면 내가 드려야지 남을 왜 줘? 크리스찬들은 돈 벌어서 남 주는 거야. 주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버는 것 즐거움보다 주는 기쁨이 더 크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 주는 기쁨이 없으면, 나누는 기쁨을 알지 못하면 다 벌라고 그래. 가지기만 해. 그 왜? 그 돈은 버는 기쁨이 다 되게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돈을 버는 기쁨보다 더그큰 기쁨이 나눠주는 기쁨이라 그래요. 저는 우리 젊은 청소년 아이들이 돈 벌어서 남주고, 높은 데 올라가서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남을 이롭게 하고, 저는 그게 예수님의 마인드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거든요.
저 산이 어떤 산이냐 하면 산이에요. 자, 그런데 여쭤볼게요. 세상에서 제일 높다고 하는 산이 어떤 산이에요? 청소년들. 네? 예, 네, 맞아요. 에베레스트 산이 맞아요. 근데 그 에베레스트 산이 왜 세상에서 가장 높을까요? 저 산, 저거를 산맥이라 그래요. 히말라야 산맥이라고 하는데요. 에베레스트 산 자체만을 보면 그 히말라야 산맥 위에 에베레스트 산이 있거든요. 이 에베레스트 산 산만에만 따진다 그러면 한라산보다 작대요. 근데 세계에서 왜 가장 높은 산일까? 가장 높은 히말라야 산맥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셨어요? 히말라야 산맥 위에는 예, 수십 개의 높은 산이 있어요. 그 중에 에베레스트 산이 제일 높거든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냥 에베레스트 산 자체가 높아서 그래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산이 에베레스트 산, 히말라야 산맥 위에 있기 때문에 가장 높은 산이 된 거거든요. 만약에 한라산이 히말라야 산맥이 있으면 한라산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 될 거예요. 세상에 우린 살아갈 때에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 능력으로 뭔가를 일구려고 그래요. 자기 힘으로 뭔가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건 되게 어리석은 자라 얘기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딘가,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내 인생이 어디서부터 출발됐는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줄 알아. 내 힘으로 태어났고, 내가 내일 살더라도 내 힘으로 살것 같아. 요한아,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서 한게뭐 있어? 그냥 잠만 잤지? 그지? 맞아. 너무나 저 솔직해요. 오늘 잠만 잤어요. 오늘을 살기 위해서 어젯밤에 양치질하고 이불 덮고 잠만 잤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 그냥 맞이한 거 자연스럽게. 근데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우리는 많이 알잖아요. 잠자다 죽는 사람. 최근에 저도 잠자다 죽는 친구가 있었어요. 같은 목사님이지만 잠자다가 마침 못 일어났어요. 심장마비 돌아가셨거든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한다는 자체는 내가 내 힘으로 뭔가 살아가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걷어가시면 끝나는 거고 내 생명은 하나님이 주셔야 살아가는 거예요. 이처럼 내가 어디에서부터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들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겸손하게 살아가지만 그냥 내 힘으로 살아가, 내 능력으로 살아가, 내 힘으로 공부하고 내 힘으로 뭔가 해낼 거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 나갈 수 없어요. 이런 말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업적이 아니라 얼마나 섬길 수 있는가를 잣대로 삼는다. 사람들은 수많은 업적을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될까? 또 무엇을 이룰까? 나는 어떤 길로 가서 얼마나 돈을 벌까? 이 생각을 하면 살아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잣대로 삼지 않아요. 우리를 평가하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섬길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위대한 말씀이 있죠.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섬기려고 왔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 왕이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잖아요. 이 땅의 주인이잖아요. 그럼 이 땅에 내려오셨으면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자, 근데 그런 예수님을 믿는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혀가는 순간까지 이들이 무엇 갖고 싸웠어요? 누가 더 높냐? 누가 대접을 잘 받냐? 이거 갖고 싸운 거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이제 우리 자녀들이 아마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우리 자녀들이 위대한 업적을 이뤘으면 좋겠어.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키워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의 생각만이 아니라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에 위대한 업적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주님을 닮아갈까, 얼마나 섬기는 자가 살아갈 수 있을까를 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부모님들이 정말 기도해줘야 할 그런 기도 제목입니다. 너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 자녀 놓고 기도하는 부분들이 바로 그런 기도 제목이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니 이 아침에 아침 일찍 애들 데리고 나온 부모님의 그 열정도 너무 대단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요. 네, 불교인들도 한번 보십시오. 자녀들을 위해서 한다면 전 밤샘을 가면서 가가지고서는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들이 구하는 것과 우리들이 구하는 게 달라요. 그들이 구하는 것은 잘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출세하게 해주십시오. 아마 이 기도가 대부분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섬기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닮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성경에는 두 사람이 나와요.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두 사람인데,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 속에서 쓴 편지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감옥 속에 찾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언제 죽을 줄 모르는 바울을 옆에서 늘 돕고 섬기고 보필 했던 사람이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인데, 이 두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관심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정말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하여 막 뛸 때에 이 두 사람의 관심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게 하시는 것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았어요. 제가 처음에 아까 보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작정 가운데, 이 가운데 태어났다라고 말씀을 기도했잖아요. 우리 어린이나 우리 청소년들이나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그냥 태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가운데 태어났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무엇을 어떤 관심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야 되어지는지를 이제 답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 나를 왜 태어나게 하셨어요? 나를 왜 남자로 만들었어요? 왜 여자로 만들었어요? 나를 왜 호주로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내가 왜 이 길을, 이걸 좋아하게 되었을까요? 라고 하는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찾으셔야 돼요. 디도와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은 신학자들이 뭐라 평가를 하냐면 이들은 섬기는 자였고 실천가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얻은 답을 몸으로 살아낸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죠. 저는 우리 자녀들이 그런 자가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만이 답을 얻고 그 답을 얻은 만큼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건 되게 중요한 메시지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기도해 줄 것은 두 가지를 놓고 우리 부모님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기도해 주시는데, 첫 번째 이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여야 합니다. 이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아무렇게 태어났어. 나는 누구의 자식이야.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구나. 나를 보냈구나 라고 하는 이 인식과 마인드를 가져야지, 그렇지 아니하면 나 중심만 놓고 살아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보냈으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뭐 하겠다? 책임져 주겠다, 감당해 주겠다, 염려하지 마라, 이게 성경에 얘기를 하잖아요. 사랑하는 청년들, 청소년들, 우리 어린이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보냈어, 하나님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 하나님 나를 책임져 줄 거야 라고 하는 이 확신과 이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단단히 의지하세요. 디모데와 디도의 가치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면, 가라 하면 얼마든지 나는 가겠다 하는 것이 이들의 가치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들어야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말든지 서든지 달리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안에서 자녀들이 하나님 음성을 듣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는
여러분, 주님께 구할 것을 바르게 구해 가야, 구하는 자. 모든 사람은 구하긴 구해요. 다 기도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일은 구해요. 제가 하고 싶은 거, 뭐가 되고 싶은 거 다 구해요. 근데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모, 여러분 자신들이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일이 뭘까? 그거를 여러분 반드시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말씀 있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준다. 콩나물 사물, 예전 저는 그런 이제 지금은 이제 정가의 값이 다 붙어있지만 예전에는 재래시장이라고 저희 어머님이 그랬어요. 상배야, 돈 1,000원 주면서 시장에 가가지고 콩나물 1,000원어치만 사오라. 네, 그럼 신부름 받아요. 그럼 1,000원을 받아가지고 시장에 가면 할머님들이 콩나물을 이렇게 쌓아놓고 이렇게 수북에 쌓아놓고 팔잖아요. 그럼 1,000원어치만 주세요. 그러면은 뭐 하는 거예요? 봉투에다가 1,000원어치를 담아. 그리고 한 점 더 주지. 이게 덤이에요. 1,000원어치를 저도 그러다가 그래 너 엄마 순부름 왔구나 착하다라고 한 번 더 줘요. 이게 덤이거든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이 덤을 구해요.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나 이거 갖고 싶어요. 네, 이것만 구해요. 진짜 구해야 할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구하는 건 덤으로 줘요. 어떤 일을 하면 하나님을 앞에 답을 얻고 예수의 일을 구하고 찾으면 여러분들의 일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예요. 근데 왜 내가 하는 일들이 안 될까?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닌 여러분 자신의 일만 구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주의 일이 뭘까요? 주의 일이 뭘까요?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은 나라를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은 나라를 구하십시오. 무슨 일을 할까에 떠나서 여러분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십시오. 내가 예수 안에 사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정말 주께서 주시는 기쁨이 무엇인지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가정은 결코 하나님 나라의 가정이 되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수많은 업적을 이룬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부러운 존재가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그건 실패된 인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치관과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요. 이 시간에 같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가족을 위한 기도인데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의 생각이 달라지게 해 주십시오. 가치관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가치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치관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자녀들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님,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아이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 훈련시키고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아침 일찍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자녀들이 알기도 하지만 모르기도 합니다. 오늘 중요한 건 이 시간들을 정말 부모님들이 자녀들 하나님 안에 키우고자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지 않습니까? 서로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